우리 엄마 아직 그렇구나? 좀 그래. 언니 내가 만나볼게요. 아유 됐어.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유감이 많았다니야. 유부무원이다. 원래 부모 자식 관계는 유감이 많은 게 정상이에요. 자식 치고 부모한테 상처 먹는 거 안 갖고 있는 자식 없어요. 너도 있어? 엄마랑 간 예외죠. 엄마가 날 양육하진 않았잖아요. 가치관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만났으니까 서로 인정만 해주니까 문제 없죠. 허긴 남으로 만나 가족으로 사는 게 속 편할지도 몰라. 애면 끌면 노심초사 안달복달 해가면서 입히고 먹이고 키우기를 적어도 한 20년은 하잖아. 20년 노예로 살았는데 벗어나기가 쉽겠냐? 어서 오세요. 어머니 계시죠? 네. 어머니! 어머니! 맞사이 왔습니다. 어쩐 일인가? 어머니 취향입니다. 맞는데요, 엄마 취향? 전복죽 좋아하시던 게 생각나더라고요. 어이구. 뭐 하시게요? 김수방, 저녁 먹고 가. 전복 쪄줄게. 전복 남자한테 좋은 거야. 아버님. 아니 앉아. 야, 잘 왔다. 너 그러고 가서 시간 오래 끌면 난감하다. 네. 어머님, 은진이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? 좀 걔가 그런 면이 있는지 몰랐어. 전 그걸 거의 10년을 보고 살았습니다. 자네 내 딸 씹나? 아니에요. 아, 은진이 너그럽게 봐주시라고요. 저한테 시집 와서 성질이 늘었어요. 근데 여자들은 말이야. 그 왜 결혼만 하면 그냥 성질이 늘는지 모르겠다. 응? 그렇게 순했던 애가 말이야. 다 남자 탓이랍니다, 아버님. 그 말은 맞아, 성수야. 야, 반항하지 말고 여자 말 들어. 그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. 동감입니다, 아버님. 어이구, 죽이 척척 잘도 맞네, 사위랑 장인이. 어머님 좀 봐주세요. 제가 입이 거칠어서 그렇지 근본적으로 착한 놈입니다. 알아. 아니까 결혼도 허락했지. 그래, 이번 일은 넘어가고 둘이 잘 살기로 한 거야? 네, 제가 바뀌려고요. 결혼 생활 내내 은진이가 저한테 맞춰왔거든요. 이제부턴 제가 맞춰주려고요. 성수야, 어디서 그러더라. 남자가 나이 들어가면서 필요한 다섯 가지가 있대. 첫째가 마누라, 둘째가 아내, 셋째가 애들 엄마, 넷째가 집사람, 다섯째가 와이프래더라. 야, 여잔 말이다. 첫 번째가 딸, 응? 두 번째가 돈, 세 번째가 건강, 네 번째가 친구, 다섯 번째가 찜질방이랜다. 야, 네 장모 나한테 그냥 만날 교육시킨다. 응? 와이프한테 잘하라고. 지금부터라도 마누라 위하면서 산다니 기분 좋다.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맑게 빨리 알아듣는다, 은진 아빠보다. 아, 왜 불똥이 나한테 튀어? 당신은 퇴직하고 나서야 바뀌었지. 그전에는 일에 미쳐 있었잖아요. 아, 애들 얘기도 애들 얘기만 해요. 아이고. 네 아버지 또 삐졌다. 나이 들어가니까 자꾸 잘 삐져. 삐지리 삐지리. 그만 들으니까 진짜 삐진다. 아이고 누가 무서워. 아이고. 틀린 거 없는 거 같은데. 이만원이 모자라네. 왜? 어디야? 아직 은행. 하, 돈이 안 맞아. 내 돈 꼬나밖에 생겼어. 같이 야식 먹자. 언니랑 둘이 드셔. 지금 사무실이야. 왜 선아랑 있다고 생각해? 오빠가 날 챙길 인간이 아니잖아. 너 인간이 뭐야, 인간이. 너야말로. 나 결혼한으로 날 멀리하잖아. 사랑받는 신우인. 오빠 결혼하면 나 몰라라 하는 거래. 선아랑 엄마는 모녀처럼 지내는데 너는 애가 왜 삐딱하냐? 난 그 두 사람도 결국 찢어질 거라고 봐. 관습과 전통은 생각보다 힘세다. 아, 시끄럽고. 그래서 같이 야식 먹을 거야, 안 먹을 거야? 안 먹어. 혼자가 좋다고요, 혼자가. 모자라? 네, 제가 박아야죠. 나도 그거 수퇴했어. 카드 할당은 다 했어? 승진하려면 고가 점수 신경 써야지. 응. 오빠! 피터더니 왜 불렀어? 오빠가 부르면 언제나 콜이지. 카드 실적 못 채웠구나?
오빠도 눈치가 백단이다. 승진하고 싶어. 오늘 야식은 네가 사. 왜? 먹자고 먼저 제안한 건 오빠잖아. 야, 난 널 순수한 마음으로 제안했는데 네가 거절했고 나한테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다시 제안한 거잖아. 그러니까 네가 사야지. 진짜 남자가 돼갖고 깨알같이 따진다. 여기 남자가 왜 나오냐? 아, 알았어. 내가 산다, 사. 대신 지금 가는 집 맛없으면 막 승질내면서 돈 낼 거야. 막 승질을 내든 물건을 때려 부수든 돈만 내면 좋아 난. 기노코 우동 나왔습니다. 야, 어떠냐? 맛을 봐야지. 그럴싸해 보인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거든. 아무튼 의심은. 저 손님 죄송합니다. 오늘 영업 다 끝났습니다. 어? 아는 사람이야? 어, 우리 은행 청경반장님. 남자친구신가봐요? 아 예. 아 근데 왜 벌써 영업이 끝나요? 하루 팔 재료만 준비해 놓습니다. 준비한 재료가 다 떨어졌습니다. 지인 백으로 어떻게 안 돼요? 왜 그래 진짜. 지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가자. 다음 데이트 때 꼭 들르세요. 회사에서 한번 와야겠다. 응? 아 진짜 뭐가 내야 내긴. 야, 내가 그랬어? 제가 먼저 남자친구냐고 묻잖아. 아, 무시하면 되잖아. 네가 창피하잖아. 이 나이에 남친도 없이 오빠랑 우동집이나 가야 되겠냐? 난 내 동생이 무시당하는 거 싫다. 은행에 애인 있다고 소문나면 어떡해. 모태솔로보단 100번 낫다고 생각한다. 너 누가 모태솔로야? 나 대학 때 사귄 애들 기억 안 나? 하도 짤막짤막하게 사귀니깐 그놈이 그놈 같아. 아, 오빠! 이 양 뱉으면 어떻게 하냐. 지워 담을 수도 없고. 아우 기집애 손 맵네. 아무튼 도움이 안 돼 도움이. 왜 갑자기 야식은 먹자는 거야. 야 대출 좀 더 받을 수 있냐? 언니 몰래 2천 받고 또 받으려고? 또 주식하려고? 야 이번엔 종목이 진짜 좋단 말이야. 전번에도 그랬거든? 지금 반토막 났지? 보고 있었어? 보고 있었지. 오빠 누구 닮아서 사행성이 있어? 주식이 무슨 사행성이야?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데.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건 예금이야. 적금 예금에 괜히 많이 먹으려다 설사하지 말고. 월급쟁이가 뭘로도 뭐냐? 로또밖에 길이 없잖아. 로또야말로 사행성이지. 아 오빠가 무슨 돈이 필요해. 엄마 아빠 노후 다 됐잖아. 오빠만 먹고 사면 되는데. 요즘 먹고 사는 게 밥만 먹고 사냐? 밥만 먹고 살 형편이면 밥만 먹고 살아야지. 소비 패턴을 본인 수입에 맞춰야지. 씀씀에 맞추면 돼? 야, 됐어 그만해. 대출 안 받아. 아 어딜 가. 카드. 배고플 땐 사인하는 거 아니다. 자 자네도 한 잔 받아. 네. 아이고 아주 주거니 아까니 참 좋다. 아우 야 이거 정말 야들야들하게 잘 삶았어. 삶은 거 아니야. 찡그래도 수증기 김으로 솔솔. 야 이거 일식집에서 먹는 거랑 똑같은데요. 일식집에서 배웠으니까. 아 배고파. 고모 보셨어? 어 그래? 어 형 어디 왔어? 자주 온다. 어디 왔다면서? 자주 와야지 그럼 식구끼리. 야야야 손 닦고 와. 아유 엄마 진짜 배고픈데. 그냥 이걸로 먹어. 안녕하세요 형부. 어 초재 잘 있었어? 아, 네. 엄마 밥 없어? 없는데. 오늘 온다고 말을 하고 이제 국수라도 삶아줄까? 일단 이거라도 먹고. 야야야야 너도 손 닦고 와. 에휴 얘네들 왜 이래.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손도 안 닦고 막 집어먹어 그냥. 집에 오게 왔구나 엄마 잔소리. 아니 밥 해야겠다. 아 됐어 하지마. 집에 있는 거 다 긁어와. 그래 엄마 지금 밥 언제예요? 우리 집에 밥 있을 텐데. 아, 은진이가 밥은 안 떨어뜨리거든요. 상비약처럼 냉동실에 몇 덩이 꼭 얼려놔요. 형부 언니 자랑한다 깨알같이. 어머님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가죠 2차로. 응? 아, 은진이 좋아할 거예요. 어머니한테 그러고 가서 마음이 안 좋거든요. 어 오랜만에 가족끼리 뭉치죠. 우리 집에 와인도 있어요. 헐 오랜만에 가족끼리 뭉쳐요. 안 뭉친 지 오래잖아. 그럴까? 아, 그래요 엄마. 저 언니 못 봐서 보고 싶어요. 어떻게 여보? 근데 한 잔 다 될까? 할머니 할아버지 좀 있으면 오실 거야? 아빠랑 작은 이모랑 외삼촌이랑 외숙모 순이도 오잖아. 그래 엄마 시장 봐올 테니까 식구 외에 아무도 문 열어주면 안 돼? 우리 집에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와? 아니 근데 왜 자꾸 그런 말 해? 걱정되게. 걱정했어?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어.
미안. 안 그럴게 이제. 잘한다. 지금이 몇 시니? 살림하는 여자가. 죄송합니다. 내 방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. 청소는 제대로 한 거니? 직무유기야 너. 전업주부야. 회사 다니면서 이따위 일하면 돈 못 받아. 곧 방으로 갈게요. 방에서 나는 냄새 아닌 것 같아요. 그럼 어디서 나는 거냐? 얘가 왜 이래? 어머님한테 나는 것 같은데요? 얘가 아주 정신이 가출했구나. 안 나가! 옷 갈아입으시고 내놓으세요. 망고 처트니하고 간장 냄새가 섞인 것 같아요. 재수없는 년. 어떻게 잡지? 요즘 분명히 해맹이가 빠져있는데 실수를 안 하네. 응? 쪽팔려 진짜. 왜? 내 얼굴에 뭐 묻었어? 왜 이래? 씻어. 너도 옷에서 냄새 나는구나. 나도 좀 전에 개망신당했다 쟤한테. 그럴 리가 없는데요.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. 개코가 따로 없다. 우리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뭘 맡은 거야? 들어갈게요. 그래. 수고했다 오늘도. 대단하다. 있어요. CCTV도 있어요. 도망가도 잡혀요. 누구세요? 날 쫓는 이유가 뭐예요? 저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. 움직이지 말아요. 거기서 말해요. 샤워할 건데? 아니.
방금 무렵에. 당신 이상하다 오늘.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. 싫어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.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. 성격인데 어쩌겠니. 어머님 때문 아니야. 밥 안 먹는다. 왜? 아무리 늦게 와도 밥 빼먹는 일 없는 사람이 왜? 피곤해. 당신을 믿었어. 사랑했어. 한 번의 바람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. 당신 잘난 남자니까. 당신 늙어 꼬부라져 쉬어 터져도 내 거야. 참을게. 참을 거야. 당신을 믿었어. 사랑했어. 한 번의 바람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. 당신 잘난 남자니까. 당신 늙어 꼬부라져 쉬어 터져도 될 거야. 참을게. 참을 거야.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아요. 몸 상해요. 당신이야? 당신이었어? 당신이었냐고? 맞아. 나야. 믿을 수가 없어. 어떻게 당신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? 사람을 붙여 나한테?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시침이 뚝 떼고 있었던 거야? 지금 날 비난하는 거야? 지금 날 비난했어? 비난했냐고. 조용히. 어머니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 걱정이니? 당신 마음에 난 있긴 한 거야.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게 있어 지금. 당황스럽다. 너한테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어. 나도 몰랐어. 나한테 이런 면이 있는지. 왜 사람을 이렇게 후지게 만들어. 아름답게 살 수 있었는데. 자애로운 엄마, 순종적인 며느리, 나가 며느리로 당신을